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장 출발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5일선이 60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잡음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UAM 그리고 에너지 요금과 관련된 키워드도 집중되고 있고요. 그 밖에 경량화, 또 슈퍼개미, 이재용과 일론 머스크 만남도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래핀 관련주들,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실엠, 또 배임 혐의와 관련된 키워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태양광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테마 가운데서도 태양광 종목군들이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태양광 세액 공제와 관련된 추가 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청정 에너지 시설을 설립할 경우에 제공하는 기존의 30%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즉, 미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총 4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현지에 태양광 모듈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하나솔루션이 그 수혜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의 솔라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가운데 5% 이상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7,200원 구간을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1%에서 3%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에너지가 그 가운데 3.1%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5%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요금인데요. 오늘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이 되는데요. 한전의 지속된 적자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한 차례 추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각각 약 3,000원 정도, 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인데요.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된 적자는 4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도 적자난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업계의 전망 속에서 주가는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전력이 현재 구간 1.7%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9,300원 구간을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주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0.75%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UAM인데요.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의 사업이 더욱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UAM의 상용화를 위해 준비에 나섰는데요. 올해 하반기 개월지에서 1차 실증 사업을 시작하고 또 내년부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차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와 잠실, 또 김포와 인천을 2단계 실증 사업 노선으로 선정해서 시험 운행할 예정이고요. 또 관광 서비스에 대한 계획도 덧붙였기 때문에 앞으로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이 더욱더 사업의 탄력을 붙을 거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파이버프로가 오늘 가장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6%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탄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베셀, 네온테크가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셀이 4.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온테크 2.8%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과 머스크인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이재용 회장은 마지막 출장 일정으로 일론 머스크와 별도의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전장용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수주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향후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개발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탑재량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넥스트칩의 주가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3% 가까운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11,170원 구간을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코리아 FT 역시 11.5%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비해 조금씩 탄력은 줄어들면서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역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구간 14% 가까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실엠인데요. 이번에 게임주 가운데서 플레이위드의 주가가 가장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남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플레이위드의 실엠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플레이위드는 동남아 8개국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출시 당일 태국과 인도네시아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작 실 온라인에 이어서 실엠이 동남아 사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반영되면서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빠르게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7.6%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7,78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배임 혐의 키워드인데요. 요즘 경영진 리스크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좀 급등하고 또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항공우주가 전현직 임직원의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본건과 관련해서 지난 11일 장 마감 이후에 한국항공우주 측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또 대검찰청에 제출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초반에 역시 주가 역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4%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0.38% 약 9억권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